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힙스트에 참가한 김나연입니다. 현재는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2주간 전국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프입니다. 실제 내과학에서 쓰이는 실험들을 4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캠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학자를 꿈꾸는 인천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수지입니다. 저는 강봉균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기억의 과정에서 뇌의 작용 기전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힙스트에서 2주 동안 뇌과학 연구와 이론을 배우면서 뇌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힙스트는 고등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뇌과학 연구와 실험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힙스트를 하는 동안 연구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원분들이 진행하는 랩미팅이나 세미나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뇌과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힙스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My name is Suji Park and I'm in 인천 사이언스 하이스쿨 and 3. 그만큼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마지막에 신경세포가 죽어갈 때 예, 저는 IBS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그 힙스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이창준 연구단장입니다. 힙스트 캠프는 4-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뇌과학을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이 훌륭한 연구시설과 이 기초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캠프는 다른 곳에서 하는 캠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이제 동물 실험도 직접 하고 파이프팅도 직접 하고 대학원생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실험을 직접 함으로써 핸즈온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대학원을 갈 때, 포스닥을 할 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육성되고 대한민국의 과학을 짊어질 수 있는 차세대 젊은 과학자들을 육성하는 게 이제 저희 기대 효과입니다. 실제로 저희 힙스트 프로그램을 참여한 다음에 대학을 이제 이런 뇌과학 쪽으로 그 커리어 패스를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대학원도 대학원에 이제 뇌과학 그 대학원을 가는 그 새로운 케이스들이 생기는 걸 봐서 굉장히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